초등교회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이 시간에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길고 어두운 밤, 고통스러운 밤에 몸살을 앓아본 사람은 밝게 빛나는 아침 햇살이 지닌 가치를 압니다. 메시아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쫓으라. 그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의 용어들 중에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내적인 가치를 생각하며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단어 그 자체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점에서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도 그 안에 담긴 내적인 뜻을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현대인에게 거부감 먼저 줄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이곳 말고 한 번 더 나옵니다. 곧 베드로가 체포되어 묶인 모습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그곳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활에 닥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루터 번역과 킹 제임스 번역본을 살펴보면 우리는 마가의 언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33절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 그것도 참된 생명이 이 부분에서 한결같이 강조됩니다. 이 생명에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비교해 볼 만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중 하나는 육신이 지닌 생명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 뒤에 있는 또 다른 생명입니다. 만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만 한다면 앞에 있는 것은 잃어도 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가치를 지닌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목숨 또는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는 일시적 생명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은 겉 생명, 곧 육체를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고 속 생명, 곧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버리시고자 하신 것, 또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잠시 잠깐 목숨에 얽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이 주시려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김영석이 쓴 새날의 지성의 학예 발표회에 뽑힌 아들을 위해
밤새워 옷을 입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날 아침 옷을 입히며 엄마도 학교에 가렴?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선생님이 엄마는 오지 말라 그랬어 라고 거짓말을 하며 촌스러워 보이는 어머니가 학교에 나타날까봐 서둘러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철환이 쓴 연탄길에는 벽지를 바르는 직업을 가진 부모를 둔 딸 초등학생 수아가 나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에서 엄마 아빠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몹시 당황하여 그 자리를 피하느라 친구들을 슈퍼마켓으로 데리고 들어가 콜라를 사먹였습니다. 자신을 먹이고 가르치시려고 벽지를 바르다 옷에 하얗게 묻은 풀 흔적. 바로 그것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들 수도 있지만 커다란 소망과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에서도 자신을 공부시키려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어버이의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면 됩니다. 이것은 쪼들리는 생활 형편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자신에게 쏟아붓는 성의와 정성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재확인할 기회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 그의 현재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 전혀 모르는 척 해버리는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곧 부인이요 거부입니다. 이것은 거부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거부하는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람과 세상 앞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자신이 남에게 내보이기를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 살기가 어울리는 사람을 초라하게 여기면 자기 자신과 인생도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은 많은 시대,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에게서조차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 인격이, 그분 사랑이, 그분 능력이, 그분이 일구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 송두리째 거부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십자가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 뜻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분이 어째서 나의 부끄러움이 돼야 하는가, 밤을 지새워 눈물 흘려준 분, 피를 흘리며 살이 찢기며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째서 나의 부끄러움인가, 어째서 그분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우린 종종 그분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 앞에서, 식당에서 친구들 앞에서, 기타 각종 타인 앞에서, 때로는 의식하면서, 때로는 까닭도 모른 채 그분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세상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중 하나가 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다시 되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의 출발점이 되고 새 시대를 연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나 자랑하는 내용이 그의 인품과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숨기려고 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은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의 귀한 시간을 잠들기 전에 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편안한 잠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